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국 폭우와 쓰촨성 야안시, 칭하이성 등의 강진으로 인하여 지난해 산샤댐이 아래쪽으로 밀려나 굴곡이 생겼다며 온라인에서 확산됐던 사진이 다시 나돌고 있는 가운데 2022년 7월 29일 오전 9시에 북서태평양의 태풍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상청에서 10호 열대저압부를 5호 태풍 송다가 발생했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태풍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남쪽과 서쪽 해상을 지나서 한국 제주도 남쪽에서 중국 장쑤성 북동부에 있는 도시 이 레닌강시 근처 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5호 태풍 송다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53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약 3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기준으로는 997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56km, 30노트의 열대저기압 TD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한국기상청 기준으로는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65km, 35노트의 열대폭풍 등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남쪽 구역은 이 제대로 된 연직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인 북쪽 구역만 그나마 태풍 형상에 가까운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호 태풍 송다는 기존 예상대로 중국 상하이 앞바다까지 이동하는 것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하겠으며 북고 남저의 기압 배치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기압 경도차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꽤 강한 돌풍이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약화한 이후인 8월 1일 무렵에는 태풍에 동반되어 올라온 수증기 덩어리들이 한국 중부지방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중앙 CCTV 등에 따르면 61년 만의 폭우로 인하여 후난성에서는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했습니다. 피해 가옥은 1,195가구에 달하며 28만 6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40억 7,400만 원, 약 9,3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후난성의 하루 평균 강수량은 87.9mm에 달했으며 루청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최대 448.6mm에 달했고 모두 91개 현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후난성 당국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텐트, 접이식 침대 등을 이재민에는 식사, 의류, 식수 등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한 두 달 넘게 이 폭우가 계속되면서 양쯔강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중국 기상국과 각 지역은 홍수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선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무너질 것이란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중국 기상대가 중국 전역에 보낸 경고 메시지만 4만 3천여 건에 달했으며 그동안 내린 폭우로 중국에선 1만 7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